아니 대체 왜 이래? 댁은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주님. 소인은 이화랑이라 합니다. 근데 왜 제 방에? 네 정원자가 네 방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네? 정원자요? 대대로 풍월주를 여기 메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가문의 자제분이시다. 폐하께서도 벌써 윤화하신 일이니 더는 토달지 말거라. 어머니! 설상가상, 정혼자까지 생겨버린 만명공주. 그녀와 김서연,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 태수님! 여기서 다 뵙네요. 이런 우연이. 예, 이런 우연도 있군요. 어면 이만. 송구합니다. 어제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틀리신 말씀 없었습니다. 속국 출신의 제가 공주님 곁에 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정말, 정말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저는 공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공주님. 앞으로 이리 만나 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인의 반대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김서연. 그는 결국 만명공주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만다. 차가워진 김서연의 태도에 만명공주는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흘러 만명공주의 홀린 날이 다가왔다. 소희야, 만명공주를 모셨네. 네, 알겠습니다. 만명공주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홀린 날. 하지만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었기에 그녀는 슬픔 속에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런 그때 만명공주를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당신이 어떻게? 당장 나가십시오. 여긴 아무나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떠납시다, 공주님. 일찍도 온다. 안 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초야라도 치르면 어쩔 뻔했어. 송구합니다, 공주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요? 공주님! 공주님! 만호부인께서 오시라! 만명공주를 찾기 전까진 절대 수색을 멈추지 말거라! 예, 폐하! 자!
만명공주의 사정을 알 리 없었던 사람. 진흥왕은 군사들까지 파견하며 그녀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명공주 납치 사건. 하지만 그 실상은 서로의 마음을 뒤늦게 확인했던 만명공주와 김서연이 벌인 사랑의 도피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이 태수님! 오양놈 감히 네 놈이 내 딸을 납치해? 폐하 지금 당장 저놈의 목을 펼시옵소서. 정녕 네 놈이 공주를 납치한 것이더냐? 네, 모두 소신이 벌인 일이옵니다. 폐하, 아닙니다. 태수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모두 제가 벌인 일이옵니다. 뭐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더냐? 마음에도 없는 혼례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대로 다른 이의 아내가 될 바에 도망치는 게 낫겠다 싶어 제가 태수님께 납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옵니다. 만명아, 저 말이 정녕 사실이더냐? 비단 공주님 혼자만이 벌이신 일이 아니옵니다. 소신의 마음 또한 공주님과 같았기에 그리고 싶다. 그 철없는 선택이 가져온 대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태수 김서연, 이놈을 변방으로 유배를 명한. 그리고 만명공주, 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네 어미에게 그 벌을 대신 내리게 할 것이야. 어머니, 태수님을 용서해 주세요. 여봐라, 지금 당장 공주를 가두거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단 한 모금의 물도 주어선 아니 될 것이야.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별을 맞이한 두 사람.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거 놀아! 여봐라! 당장 문을 못 열겠느냐? 여봐라! 갑작스럽게 내려친 벼락으로 인해 궁 안에 큰 소란이 벌어진 것인데. 태수님, 어찌 여기? 군사들을 따돌리고 오느라 이리 늦어버렸습니다. 틈이 보이면 꺼내드릴 터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번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공주님.
가시지요, 공주님. 네, 대수님. 하늘의 도움으로 재회할 수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은 또 한 번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는데. 궁을 빠져나간 김서연과 만명공주는 이후 정착하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도 가지게 되죠. 김서연과 만명공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서방님을 쏙 빼닮은 아이입니다.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 해서 쌓을 유, 믿은 신을 써 믿음이 쌓이라는 의미로 유신이라 지고 싶은데 어떠시오? 믿음을 쌓아라. 참으로 멋진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우리 아들 김유신. 이 아이는 훗날 신라 최고의 장군이 된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사상도, 이념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김유신 장군이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